뭐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만들 수 있다. You can make. 그러면 너는 만들 수 있니?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표현한다? Can you make pizza? 하면 되죠. Can you make pizza? 오케이. 여기 있던 do를 사용 안 합니다. 아까 전에 누가다를 보여줬죠. 너는 만들 수 있다가 you can make죠.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속에 있던 do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do가 숨어 있다가 나오려고 보니까 can이 앞에 있어. 그러면 안에 힘들게 숨어 있는 애가 나오겠어? 아니면 어차피 밖에 이미 나와 있는 애가 앞으로 가겠어? 얘가 앞으로 가죠. 얘는 가만히 있고 이 속에 있던 두는 그래서 Can you make pizza?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만들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들 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다면 그렇게 돼요. Can you make pizza? 그런데 You can make pizza 이럽니까?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니? 그런데 You can make. 너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Yes, I can. 이렇게 대답하죠. Yes, I can 뒤에 말을 만약에 더 한다면 Yes, I can. 그렇죠. 만약에 못 만들면 뭐라고 대답해요? No, I can't make pizza. No, I can't. 라고 대답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피자를 만든다. 양념 뿌릴까 말까? 그냥 뿌릴까 말까? 지금 가만보니까 도어에 양념을 뿌릴지 말지를 우리말 뜻을 보고 구분이 잘안 되네요. 양념을 뿌릴까요, 말까요? 안 뿌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피자를 만든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I make pizza 라고 그냥 양념 안 뿌리고 I ma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다 아마 만들면 되잖아요. 뭐. I make pizza. 오케이. 나는 피자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I don't make pizza. I don't make pizza. 여기다 not을 집어넣을 땐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나오죠. 마중 나오죠. 오케이. 다음 표현. 나는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 I don't make pizza. I don't make pizza. 아까 했던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I can make pizza. I can make pizza. I can make pizza. 오케이. I can make 해서 만들 수 있다. 누가 다가 양념 뿌려진 뭐뭐하다라는 표현이네요. 오케이. 다음 표현은 나는 만들 수 없다일 것 같은데. I can't make pizza. I can't make pizza. I don'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던 do가 원래 나는 만들 수 있다는 뭐예요? 또 딴짓하고 있다. 난 만들 수 있다. 난 만들 수 있다. I can make. 그러면 I can make는 나는 만들 수 있다는데 나는 만들 수 없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여기에다 can't를 집어넣습니까? not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not. 그럼 not을 집어넣으면 원래는 여기 있던 do가 마중 나와야 되는데 do가 밖으로 숨어 있다가 나오려고 보니까 can이 어차피 있어. 그래서 너랑 나는 안 나갔고 계속 숨어 있을 테니까 너랑 not이랑 합쳐져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